이제 마지막 코딩 해보자. HTTP가 없을 경우, 만약에 제가 조건문을 걸겠습니다. 조건문으로 일단 URL 스트링이 문자 열으니까 이 NS 스트링에 보면 앞에 HTTP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하는 이런 헤즈 프리픽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앞에 글자 뭐 붙었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HTTP가 붙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안 붙었으면 그냥 이것만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 붙었다면 yes. 붙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조건문 not을 붙여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안으로 들어오겠네요. 뭐 이게 글자를 포함해줘야 돼서 이거 ns mutable string으로 바꿔도 될것 같은 바꿔야 될것 같은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url 그냥 스트링에다가 그냥 바로 대입을 할 건데 이게 다시 문자를 하나 만들어서 allow init with format으로 그냥 이렇게 하죠. http 이거 일단 이렇게 하면은 주소 제대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없을 경우에 뭐잘 되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잘 되네요. HTTP가 없어도 잘 동작을 합니다. 고하고 뭐 일단 키보드도 내려가고요. 일단 만족스러워요. 여기까지는 다된것 같은데 여기서 더 만들 게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북마크 부분 있잖아요. 얘네가 눌렸을 때 얘들이 이동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이벤트를 걸어야 될것 같아요. 얘네가 값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얘네 진짜 value changed라는 이벤트를 먹는데 이거 액션을 한번 만들어 보죠. 뭐 지가 알아서 붙겠죠, 액션 뭐. 얘는 액션으로 끌어다가 놓고 일단 중요한 거는 액션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 바꾸시죠. 바꾸시고 북 마크 액션 액션으로 이렇게 쓰도록 하죠. 밸류 체인지로 이렇게 나오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코딩도 뭐다 됐겠다. 코딩도 자동 코딩이 되어 있을 거니까요. 여기다가 엔터 치고 구현만 하면 될것 같네요. 저 녀석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현재 북마크가 뭐가 선택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뭐 그대로 주소에 연결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어쨌거나 얘도 로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똑같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똑같이 이렇게 해놓고 뭐얘 부분 아얘 부분은 필요가 없구나. 얘는 필요가 없고 일단 URL 스트링이 필요는 하겠네요. URL 스트링 하나 만들죠. 변수는 어쨌건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중요한 거는 선택되어 있는 Segmented Control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이 글자를 그대로 가져서 앞에 www랑 뭐 .com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대로 그냥 여기다 던져주면 될것 같아요. 그 작업을 이제 하도록 하죠. 실제 Segmented Controller에 현재 선택되어 있는 녀석을 가져오는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UI Segmented Controller 문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잠깐 내비두고 UI Segmented Controller 문서를 보면은 일단 얘뭐 호리지널 컨트롤이라고 나오네요. 수평 컨트롤 뭐 이렇게 멀티 세그먼트를 가지고 쓰는데 왼쪽에서부터 일단 세그먼트 0번이다라는 거 일단 아침부터 0, 1, 2, 3 순서대로 이게 인덱스가 0, 1, 2, 3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를 보죠. 일단 뭐 하는 녀석인지는 그냥 봐서 아니까 보면은 실제 선택되어 있는 인덱스를 가져오는 건데 여기 보면은 여기 딱 제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게딱 이거예요. Selected Segment 인덱스, 그러니까 현재 선택되어 있는 세그먼트의 인덱스를 리턴을 해주는 녀석이잖아요. 몇번 세그먼트가 선택이 됐는지 인덱스를 가져오면, 프로퍼티네요. 속성을 그냥 갖고 있는 녀석이네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나와요. 선택된 세그먼트의 뭐
아이덴티파잉 넘버를 뭐 이렇게 인덱스 넘버를 이렇게 인식하는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 그래서 NS 인티저는 그냥 숫자로 넘겨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와서 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쓸 겁니다. UI 세그먼티드 컨트롤을 북마크 세그먼트 북마크 세그먼티드 컨트롤에 셀렉티드 add 인덱스 하면은 숫자가 넘어올 거고, 얘를 뭐 저장해서 뭐 이렇게 뭐 인트 ns 인티저로 임시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프리미티브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면은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지? 북마크 넘버 인덱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저장해 놓고 제가 if문으로 조건을 걸어서 인덱스가 0번일 때는 이것이 인덱스가 0번일 때는 페이스북으로 주소를 넣어주고, 뭐 1번일 때는 뭐 트위터로 이렇게 넣어주는 작업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는 안할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인덱스를 가지고 와서, 실제 이게 문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런 메서드가 있어요. 이게 문서에 보면은, 인덱스를 던져주면은, 여기 있네요. 타이틀 포 세그먼트 인덱스라는 메서드가 하나 있어요. 얘가 하는 얘기 하는 거는 설명을 보면 이렇게 지정된 세그먼트의 타이틀을 리턴해 준다고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에요. 인자 받는 거는 NSU 인티저예요. 숫자 그대로 받죠. 요거 쓰면은 현재 선택되어 있는 세그먼트 이름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가져온 다음에 그냥 주소에 던져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이렇게 바꿀게요. 얘를 문자 열로 바꿔서 NS 스트링 하고 북마크 URL이라고 이렇게 적게 이게 그리고 아까 그 쓰려고 했던 메서드 있잖아요. 얘는 일단 이렇게 닫아놓고 여기서 제가 북마크 세그먼트 컨트롤의 메서드 인 타이틀 뭐 있었죠? 타이틀 포 세그먼트 이 녀석이죠?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결과물을 여기다가 인자로 넣어주면은 바로 이렇게 올 거예요. 어디가 에러가 나지? 제가 이걸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잘못 지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딱 맞아요. 하고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죄송합니다. 게터네요. 도트 연산자로 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대로 넣으시면은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자로 이렇게 페이스북, 뭐 트위터 이런 세그먼티드 타이틀들이 넘어오겠죠. 그거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넣어주도록 하죠. 포맷을 하나 만들면 되겠네요. 또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하죠. 뭐 NS 스트링 init with 포맷이죠. 이번에 init with 포맷 뭐 이렇게 해서 HTTP 하고 여기다가 www. 이렇게 해서 .com이라고 하고, 이게 북마크 URL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주면은, 아이고 자꾸 이게 버그가 아직 안 고쳐져서 이렇게 해주면은 주소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주소가 뭐 북마크 선택되어 있는 글자 넘어오고,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포맷대로 만들어져서 여기에 넘어가면은 실제 될것 같은데요. 느린데 너무나 가네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겼네요. 여기 글자를 바꿔야죠. 저 URL 스트링 여기 텍스트 필드에 넣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끊어서 하죠.